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세상 사는 게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늘 오르막과 내리막의 연속인 듯 싶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마음도 많이 다치죠. 그런데 사람마다 이를 대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누구는 좌절해서 회복 불가능 상태에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누구는 바닥을 쳤다가도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바닥을 차고 더 힘차게 오릅니다. 남이 할퀸 것으로만 알았던 일들도 차분히 돌이켜보면 나를 아프게 한 것은 남이 아니라 제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를 아프게 한 것이 나였던 이유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나를 아프게 한 것이 나였던 이유. 첫 번째, 늘 다른 사람만 쳐다보고 살았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에게 좋은 아들 딸이란 소리를 듣는 것을 시작으로 선생님에게 칭찬을 듣기를 원했고 좋은 친구라는 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싫어하지는 않을까? 실망하면 어쩌나? 늘 이런 고민만 하고 살았죠. 그러다 보니 정작 내 자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필 겨를이 없었습니다. 진짜로 살펴야 할 것은 나의 시선, 나의 생각, 나의 좋고 싫음인데 늘 남의 시선, 남의 생각, 남의 좋고 싫음만 쫓았습니다. 남이 좋은데 남이 싫다면 억지로 해야 했습니다. 나는 하기 싫은데 남이 해야 한다면 마다하지 못하고 나도 좋은 척하며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해내야 했습니다. 때론 그것이 의무와 책임감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왔고 어른이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압박도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아픈 것은 늘 다른 사람만 쳐다보고 살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그러라고 했던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욕심에 그런 거죠. 나를 아프게 한 것이 나였던 이유. 두 번째, 남보다 내 자신을 더 몰랐다. 남들은 내게 내성적이다 혹은 외향적이다 말을 하기도 하고 소극적이다, 또 반대로 너무 적극적이다 이러면서 잘 알고 있는 듯이 단정짓지만 아마도 세상에서 나를 모르는 사람은 내 자신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사람과는 대화를 많이 나누려고 애썼으면서도 자신의 내면과 대화를 나눈 시간은 너무 적었습니다. 내 생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기회도 그리 많지 않았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뭘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며 살고 싶은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고민해 볼 여유도 없이 바쁘니까 관성적으로 살아왔죠. 게다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을 알아보고 이해하고 또 그것에 맞춰주려고 노력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알아볼 에너지가 바닥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었으며 너무 지쳤던 거죠. 이제부터는 일부러라도 여유 시간을 만들어서 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화가 필요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이 나였던 이유. 세 번째, 내 싫은 모습을 미워했다. 자신의 모습이 온전히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과거에 실수했던 그 모습을 지우고 싶고 남들 앞에서 부끄럼 많이 타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고 너무 꼼꼼한 성격에 자신이 지쳤을 수도 있고 반대로 덤벙대는 자신이 부족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외모에서도 마음에 들지 않는 곳이 있어서 그게 평생 핸디캡으로 느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자신을 외면하고 부끄러워하고 부정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존재를 부정하고 감추려 하고 눈을 돌린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싫어하는 모습도 우리 자신의 일부라고 인정하고 보듬어 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아픔도 가시고 나은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를 아프게 한 것이 나였던 이유. 네 번째, 걱정이 미움을 낳았다. 걱정이 너무 많아 마음이 혼란스럽고 머리가 무거우면 복잡하게 꼬인 인생을 사는 자신이 싫어지고 사는 게 하나도 재미없어집니다.
친구들을 말한 것도 없고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 왜 유독 내 인생만 이렇게 복잡하고 불행하기 짝이 없을까 저주스러워지기까지 합니다. 아유,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자고요.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인생만 유독 불행하다는 생각에 빠져들면 우울증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걱정은 또 다른 걱정을 낳고 불안과 미움을 싹트게 합니다. 쓸데없는 걱정이 마음을 휘저으려 할 때 내가 지금껏 잘해온 것처럼 앞으로 잘해갈 수 있음을 믿어 의심치 말고 자신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시자고요. 나를 응원해 줄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미워하고 외면할 때 무엇보다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반대로 내 자신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고 응원받는 것만큼 더 큰 사랑도 없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아픈 자신을 다독거리고 응원해 주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